근데 지금도 살아계신 피폭자, 그 피해자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저는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것 같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가요? 전체 피해자들을 다 합해보면 한 70만 명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조선인 피폭자가 7만 명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신 분이 4만 명에 달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원폭을 실질적으로 초안한 미국이라거나 그때 강제 징용을 해간 일본이라거나 음. 심지어 한국 정부까지도 이 한국인 피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고 또 외면한다는 게 음. 문제가 됩니다. 이 75년 전 원폭 투하, 해방, 분단까지 이어진 이 상황에서 같이 봐야지만 또 사상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를 국사가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핵문제는 이게 언제,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될죠 실제로 남한에는 첫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인 1957년도에 미국이 전술 핵무기를 들여와서 93년까지 배치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그 이후에 남한은 공식적으로는 핵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미국의 핵우산 정책 아래에 그렇죠? 있다고 알려져 네. 있고요. 이 한국과 북한, 일본, 뭐 미국 같은 이런 국가들이 다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게 된다면 그 조약의 실효성에 따라서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좀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눈으로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시간, 오늘의 시선. 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눈으로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오늘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 다크 투어의 백가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한 달. 동안, 뭐,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좀 벌써 8월이라는 게 시간이 안 나는데 항상 너무 바쁘시잖아요. <laughs> 안 그래도 네.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가지고 네.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더위도 좀 사그라지나 했더니 네. 제주는 지금 계속 폭염이고 음. 또 육지에는 물난리로 또날리기도 음. 하고요. 또좀 저는 시작하는 마음이 좀 무거운 게 음. 오늘 속보 보셨겠지만 이제 중동에 있는 레바논이라는 음. 나라의 수도인 베이루트에서 네. 이제 그 폭발 사고가 있어서 지금 100분 정도가 사망하시고 4천 명 정도가 실종됐다는 소식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국도 또 레바논도 하루 빨리 좀 이런 음. 상황들을 극복하고 어, 이 여름을 좀잘 이겨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평화만 얘기하지만 사실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움직임을 갖는데 어쩔 때 보면은 참 불안한 세대를 살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이 여름을 좀 안전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선 어떤 주제로 오늘은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올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가 한국전쟁이 발발된 지 70년인 해이기도 한데요. 네. 또 동시에 올해는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떨어진 지딱 75년이 음. 되는 해입니다. 어, 좀 무거운 주제긴 하지만 오늘은 그래서 핵무기랑 핵 없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원자폭탄 하면은 뭐 많이들 떠올리시는 게 이제 사진에서 본 어떤 버섯구름 형태 뭐 이런 걸좀 떠올리게 하는데 사실 워낙 그 피해가 크다는 것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원자폭탄에 대한 기억이, 이게 벌써 아까 말씀하신 폭탄, 그 원자폭탄 투하가 벌써 75년 전이디어. 네, 그러니까 네, 상당히 오래된 네. 일이긴 한데요. 그렇죠. 바로 내일인 8월 6일이 히로시마에 음. 원자폭탄이 떨어진 지꼭 75년이 되는 음. 날입니다. 그리고 3일 후인 8월 9일이 나가사키에 이제 원자폭탄이 떨어진 날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얼마나 그 피해가 큰지를 좀 상상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네네. 이 핵무기, 원자폭탄의 다른 이름은 신의 불이라고도 합니다. 음. 그러니까 굉장히 경이롭고 파괴력 있는 음. 그런 무기이지만 음. 신의 불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또 그런 위험한 음. 무기다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그러네. 있죠 예 그만큼 이제 위험한 무기라는 얘기인데 아마 다들 끔찍한 무기라는 거는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을까 상상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실제로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폭 피해는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나요 저도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음. 이 숫자가 사실 감으로 확안 와닿는 면이 있어요 네네. 이제 제주 4 3때 돌아가신 분들이 한 (3만 명) 정도 된다라고 그렇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히로시마에서만 사망하신 분들이 약 (13만 명) 어, 이게 직, 직접 피해에 말씀하시죠. 그죠 네. 폭탄이 떨어진 순간, 네. 그 다음에 나가사키에서 사망하신 분들이 약 22만 6천 명이다라고 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나가사키 같은 경우는 당시 해방 이전에 네. 제주도 인구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제 하루에 돌아가신 건데, 사실이 원자 폭탄이라는 거는 폭탄이 떨어진 순간에 돌아가신 분뿐만이 아니라, 음... 그 이후에 이피폭되신 음... 분들이 또 어떻게 그렇죠. 살아가셨는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요. 이 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한두 달에서 네달 사이에, 그 히로시바에서는 9만에서 14만 6천 명이 돌아가시고 이후에 또, 그쵸 어. 그리고 나가사키에는 3만 9천에서 8만에 달하시는 분들이 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시죠? 숫자로 네네. 보면은 근데 지금도 살아계신 피폭자 그 피해자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전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것 같거든요. 응. 이분들이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가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어. 내고 계세요. 그래서 일본어로 이제 이 피폭자분들을 히바쿠샤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어. 이제 1945년 8월 6일이랑 9일에 있었던 폭격에서 음. 생존하신 분들을 이제 히바쿠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말씀 아까 드린 대로 폭격이 일어난 그 곳에 있었던 뿐만이 아니라 음. 뭐 2km 반경 내에 뭐 음. 그 2주 안에 2km 음. 반경 내에 들어가신 분들 그리고 태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때 태아 상태로 그 음. 폭격 현장에 있었던 분들까지도 다 피폭자에 포함이 되는데요. 지금 일본 정부는 65만 명의 희바쿠샤들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고 또 2019년 3월 31일 기준으로는 한 15만 명 정도가 살아계시다고 합니다. 음. 근데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좀 굉장히 비극적인 또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이제 그 츠토마 야마구치라는 분은 이 히로시마에 출장을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원자폭탄이 음. 떨어졌을 때그 장소에 있어서 왼쪽 몸을 다 화상을 입고 음. 이제 부상을 입은 상태로 있다가. 고향인 나가사키로 돌아갑니다. 네. 돌아가자마자 마치 원폭이 따라간 것처럼 아. 3일후에 나가사키에서 원폭이 또 떨어지게 아. 되죠. 그러니까 이중 피해를 입으신 이런 사례도 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까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이 생존피폭자들은 굉장히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을 후세대가 겪게 해서는 안 된다. 음. 핵무기 금지 조약을 반드시 비준해야 된다, 국가들이. 이런 서명운동을 네. 계속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올해가 75주년이라서 저희가 6월 달 정도에 이바쿠샤 생존자분들을 모셔올, 모셔서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제주도에서 가지려고 네. 했는데, 어, 얘기도 다 됐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모시지 아, 못했습니다. 그 그 아까 이중 폭격 생존자로 인정받은 분은 그분이 첫 번째인가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인정을 받으신 분이고요. 아 그게 뭐 너무 다행히도 이분은 좀 오랫동안 90세까지 어 이제 사시다가 이제 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직접 이야기를 정말 들을 수 있었다면 생생했을. 그,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원자 폭탄이 떨어졌을 때, 사실 우리나라는 일본지, 이제 일본 식민지였기 그렇죠. 때문에, 당시 일본의 조선군들, 조선 사람들도 꽤 많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조선인 원폭 피해자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니까히로시마나 네. 나가사키가 타겟이 됐던 이유는 그곳에 군수공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 앞서 말사,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체 피해자들을 다 합해보면 한 70만 명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조선인 피폭자가 7만 명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신 분들이 4만 명에 달합니다. 어. 아까 제가 군수공장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분들은 대부분 이제 일제 강점기 마지막 시기에 강제징용해서 그렇죠. 이제 그쪽에서 예. 일을 하시던 분들이셨죠. 자, 이 조선인 피폭자가 7만 명이라는 숫자, 이거 굉장히 놀라운 숫자고 이렇게 그렇죠.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아까 그 살아남으신 분이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네네. 봐야 되는데, 조선인 그 피폭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어 생존자 3만 명 되시는 그 생존자분들 가운데 한 2만 3천 명 정도는 해방된 음.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셨고, 네. 7천 명 정도는 그냥 일본에 남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아. 워낙 이 피폭 당했을 때 그런 상황 같은 게 열악했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일본인 피폭자들보다 훨씬 더 빨리 세상을 떠나시는 경우가 많았다고 아.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원폭을 실질적으로 투하한 미국이라거나, 그때 강제징용을 해간 일본이라거나 음. 심지어 한국 정부까지도 이 한국인 피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고 또 외면한다라는 게좀 문제가 됩니다. 음. 네. 이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좀 하고 있기는 한데요. 2016년도 기준으로 한국인 피폭자 생존자 중에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한 2,500명 정도 계시고요. 음. 이분들 중 이제 대다수, 한70% 정도는 합천 출신입니다. 경남 합천요 네, 이제 거기서 대부분 많이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로 끌려가셨거든요. 그래도 잘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또 북한에도 원폭 피해자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이 당시에 경남 합천 출신분이 70%나 되었군요. 네, 네. 어. 한국인 피폭자분들은 이게 어떻게 각국 정부로부터 이렇게 외면을 받게 됐죠? 아무 지원을 못 받았다는 것도 이거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죠. 그니까 사실은 예. 이제 히바쿠샤들 자체가 일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차별을 음. 받아왔어요. 그니까 마치 뭐 옆에 가면 옮는다뭐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되게 차별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7년도에 일본 정부는 원자폭탄 피폭자 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제정하고 또 68년도에는 피폭자에 대한 특별 조치법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그 피해자들을 지원을 합니다. 음. 근 이제 이 법에 적용을 받으려면 우리 그 수첩을 하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폭 피해자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수첩을 받아야만 되는데 안타깝게도 외국인한테는 그 수첩이 발급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실은 한국인 피폭자들은 지원을 받을 길이 없었던 거죠. 법이 만들어진 지가 꽤 시간이 좀 되지 않았나요? 아니 근데 아직까지도 한국인 피폭자들은 지원을 받을 길이 없는 건가요? 뭐 다행히도 지금은 사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 이제 그래요? 그것도 묻어난 어. 이제 그 노력과 싸움으로 어. 이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도에 한국인 피폭자 한 분이 일본으로 미랑에 들어가다 잡히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넘어오게 됐냐라고 하니까 아나 피폭자인데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왔다. 나한테도 어. 수첩을 달라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잘 알려진 수첩 재판이라는 게 시작. 되게 되는데요. 아, 그럼 이게 일본 내에서도 알려진 사건인데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74년도에 일본에서 시작된 재판이 결국에 78년도 일본 대법원이 한국인 피폭자들한테 수첩을 발급해야 된다라는 오. 식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일본 정부가 어떤 꼼수를 그때 쓰냐면, 네. 아, 그렇다면, 일본에 사는 한국인 피폭자들한테만 수첩을 발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또 새로운 재판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네. 결국에는 2008년도에 이 피폭자 언어법이 개정돼서 한국에 계시는 이 피폭자분들도 수첩을 교부받을 수 있고 또 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네, 네. 뭐 예전보다 상황이 나아진 건 사실이지만, 뭐 피폭자 2세에 대한 지원이라거나 또 이제 피폭자분들께서 주장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실제 당시에 폭탄을 떨어뜨린 미국 정부의 책임 이 음. 문제 같은 것들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네. 해결이 됐다고 하셨습니다만 (1978년에) 첫 판결이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2008년) 가서야 피폭자 원호법이 개정이 됐다는 거는 (30년이) 지났다는 네. 얘기인데 그동안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차별받고 배제되어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또그 그 네. 기간 중에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네, 네.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그~ 원자폭탄이 떨어졌다는 것 자체를 이거를 어떻게 보면 뭐~ 역사 해석의 시각입니다만 당시 조선의 해방으로 이거 이어졌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뭐 그런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일부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많이들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네네. 또 사실 그렇게 보는 거는 좀 단편적인 시각일 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일본의 항복과 또 한반도의 해방, 또 분단에는 음. 그 미국의 원폭투하를 한 것보다는 소련의 참전이 더큰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을 음. 하시는 시각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저희가 태평양 전쟁이나 2차 세계 대전의 역사를 보면 소전, 소련이 굉장히 막판에 음. 이제 참전을 하게 그렇죠,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소련을 참전하라고 막 이렇게 동요한 건 음. 미국이었는데, 미국이 그해 (7월) 중순에 핵무기를 개발을 합니다 음. 이제 그러고 나니까 아, 소련 없어도 우리가 이길 것같아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순서대로 보면 (8월 6일에)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되고 음. (9일에) 소련이 참전을 결정합니다 새벽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정을 하자마자 미국이 나가사키. 그냥 오전에 나가사키의 원폭을 네. 투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8월 10일) 날 그러고 나서 이제 약간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미국이 소련한테 아 우리 3 8선 그어가지고 분단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어. 그리고 (11일) 날 소련이 이를 수용을 하고 15일에 일본이 항복 선언을 합니다. 요 어. 맥락을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거 냉전 속에서 소련이랑 미국과의 패권 싸움. 그러네요. 네, 핵무기를 가진 자와 참전하는 어. 자이 사이의 그 눈치 게임 속에서 사실은 원폭 투하도 또 그리고 한반도 분단도 이어졌다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머릿속에서 저도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려질 정도로 <laughs> 뭔가 이게 착착착 그들의 그렇죠. 논리대로 그들의 논리대로 한반도를 어, 판단했던 건 아닌가. 라는 생각 좀 들고 사실 제주 (4.3의) 문제도 원인과 배경 문제에 있어서 이런 한반도의 분단 문제하고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니까 (4.3을) 이해하기 어. 위해서는 뭐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세계 정세도 음.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를 음. 하는데요 이 (75년) 전 원폭투하 그리고 면 해방 분단까지 이어지는 이 상황에서 같이 봐야지만 또 사삼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역사가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의 책임 문제를 네. 계속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안에 이 히로시마 원폭 투하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도 4 3과의 어떤 연관성 속에서 같이 볼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사실 최근에 이제 핵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또 한반도 핵 문제 얘기도 어,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한반도의 핵 문제는 이게 언제 어떻게서 해 시작이 된 건가요? 그 이제 사실 네. 짧은 방송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많은 네. 분들이 북한에만 핵이 있고 뭐 남한은 네. 사실 핵이 들어온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남한에는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인 1957년도에 미국이 전술 핵무기를 들여와서 93년까지 배치하기도 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그 이후에 남한은 공식적으로는 핵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미국의 핵우산 정책 아래에 그렇죠. 있다라고 알려져 네. 있고요. 또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북한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첫 번째 핵 실험을 한 이후에 계속 핵보 우유국의 길로 음. 나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핵을 둘러싼 한반도의 갈등은 사실은 그 기원을 찾아보면 (70년) 전에 발발한 한국전쟁 음.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그 불안정한 휴전 상태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볼수 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정말 한반도에서는 우리들이 바로 이런 위협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닐 수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핵무기가 이렇게 위험하다 보니까 국제사회 차원에서도 이런 이런 걸 막으려는 움직임이 좀 있지 않나요? 네, 이제 뭐 네. 가장 잘 알려진 조약으로는 핵확산 금지 조약, MPT라고 불리는 이 조약인데요. 네, 네. 70년도에 공식적으로 이제 발효된 조약인데 이 명칭에서도 알수 있듯이 핵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핵의 음. 확산을 막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핵 자체를 금지하는 조약이 아니라 핵이 확산되는 맞겠다. 것을 막겠다는 조약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유국들이 핵 갖고 있는 걸 일단 좀 인정해주고 음. 비보유국들은 그 대신에 국제 원자력 기구 핵사찰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음.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제 75년도 4월에 정식으로 비준을 해서 NPT 가입국이긴 한데 북한은 85년도 12월에 음. 가입을 했지만 2003년도에 탈퇴를 선언하면서 또 논란이 음. 되기도 했죠. 그 그래. p t 가 말씀하신 것처럼 핵 확산 금지 조약 이름이 딱그 거예요. 핵무기를 완전히 금지하는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한계점이 있는 거네요. 네, 이제 그게 네. 사실은 NPT의 가장 큰 한계인데요. 음. 이제 보통 군축과 관련된 협약들은 뭐 집속탄 금지 협약, 음. 뭐다대인글레 금지 협약 이런 것처럼 음. 이 무기가 너무 위험하니까 우리는 이걸 완전히 금지해야 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NPT에는 사실은 핵무기 사용 금지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뭐 추가적인 핵무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제가 이제 히바쿠샤 선생님들이 네네. 이제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원포 피해자들. 그렇죠, 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핵무기 금지 조약이라는 걸 2017년도에 채택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 일본에서는 사실은 정말 많이 학 같은 걸 접어가지고 종이 약 같은 걸 접어서 뭐이 캠페인에 제출하고 하기도 했고요. 어. 또 아이캔이라고 하는 핵무기 철폐 국제 캠페인이 이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걸 인정 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죠. 어. 근데 이제 이 금지 조약은 좀 아까 말씀드린 n p t 랑은좀 다르게 핵무기를 개발해도 안 되고, 보유해도 어. 안 되고 사용해도 안 된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장차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해야 된다. 음. 국제 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서 이걸 없애야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고 있고 NPT에는 없는. 핵무기 폐기 프로세스가 담긴 굉장히 중요한 조약이기도 합니다. 음. m p t 보다는 확실히 좀 강력하긴 한데 이것도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좀 공인된 조약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 네. 일단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어. 자체로선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할 어. 수가 있는데요. 이제 NPT 같은 경우는 아까 조금 강제성이 좀 덜하다 보니까 내용에서 음. 191개국이 지금 비준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핵무기 금지 조약 같은 경우는 네네. 다 금지를 해버려야 되니까. 어. 어, 2017년도에 UN에서 채택이 되고 나서 50개 국가가 이걸 비준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아. 40개 국가밖에 아직 비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좀 비준이 더 필요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하라고 이제 자꾸 아. 시민단체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는 기준을 아직 하지 않았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국 북한 일본 뭐 미국 이런 국가들은 다 핵무기 금지 조약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자꾸 이제 북한이 비핵화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음... 가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저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 이 한국과 북한 일본 뭐 미국 같은 이런 국가들이 다 핵무기 금지 조약에 가입하게 된다면 그 조약의 실효성에 따라서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좀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 핵이라는 게좀또 말씀드리다 보면 좀 어려운 어렵고 음, 좀 복잡하게 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생존의 문제거든요. 음. 그 저희가 항상 뭐핵 없는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75주기를 맞아서 음. 또 핵무기가 얼마나 위험한 무기인지 다시 한번 또 방송을 듣는 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또 어떻게 우리는 핵 없는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같이 갖고 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75년 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에서부터 오늘날 그 한반도의 핵문제까지 어, 굉장히 좀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쭉 훑어봤습니다. 좀 어렵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사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필요한 얘기고 중요한 네. 얘기가 아닌가. 특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4.3의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책임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 이 원폭이 어떻게 해서 터지게 됐는지 원폭과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 얘기 나눴는데요. 다음 주에도 좀 기대가 됩니다. 어, 지금까지 제주 다크 투어 백가윤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